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단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대학 지원 시 레주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암 리서치 랩에서 인턴을 한 천재이거나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아프리카의 잠바브웨의 안경을 기증했다면 레주메에 이런 경력을 쓰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인 17세에서 18세 고교생에게 레주메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레주메를 접수받지 않은 대학들은 어디일까? 일부 대학들은 아직 법적 성인도 아닌 대다수의 고교생들이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은 아예 우리는 레주메, 리서치 개요 또는 글쓰기 포트폴리오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를 합니다. 2018년 듀크 대학은 학부 지원자를 대상으로 레주메 제출 금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예일 대학은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은 공연 예술 분야에 전문적으로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레주메를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일대학은 지원서 어디엔가 이미 포함된 가장 최근의 중요한 활동 10가지보다 더 많은 것에 대한 정보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터프스 대학도 노 레주메 그룹의 일원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활동 레주메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레주메를 제출하기 전에 지원하려는 대학의 어드미션 홈페이지를 상세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레주메를 요구하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 코넬 대학의 호텔 경영대는 데이브 원서와 함께 레주메를 낼 것을 요구를 합니다. 로체스터 대학에 있는 이스트만 음대 역시 똑같은 요구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음악, 연극, 댄스 스쿨도 레주메가 필요하고 위스콘신 대학의 메디슨 캠퍼스는 비즈니스 전공 학부생에 한해서만 레주메를 요구를 합니다. 플로리다 대학은 레주메 제출을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레주메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The College of New Jersey는 지원자들이 클럽이나 조직, 고용, 인턴십, 자원봉사, 그리고 교육 등에 관여한 경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활동 레주메를 만들어 우편으로 제출할 것을 독려를 합니다. 비즈니스에 중점을 둔 벤틀리 대학은 데이브 원서와 함께 레주메를 보내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지원자들에게 알립니다. Southern Methodist 대학은 홈스쿨링을 한 지원자들이 활동 레주메를 낼 것을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워싱턴 스테이트 대학은 25세 이상 학부 지원자에게 레주메 제출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자가 레주메를 제출할 경우 consider하는 대학들은 어디가 있을까? 커먼앱이 아닌 자체 지원서를 사용하는 MIT의 경우 추가 레주메 제출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활동 리스트를 채워넣지 않고 레주메만 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경고를 합니다. 흥미롭게도 MIT의 지원서는 단지 4가지의 활동을 열거할 공간만을 제공을 합니다. 커먼앱이 허락하는 액티비티 칸보다 6개가 적은 셈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은 레주메를 고려하긴 하지만 데이브 원서의 액티비티 섹션 안에 기재된 내용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에만 레주메를 제출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학생들이 레주메를 작성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레주메 옵셔널 대학에 추가 정보를 제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할 때 이 레주메가 과연 내 지원서의 프로파일에 어떤 것을 붙일 것인가를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입학 사정관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레주메를 받을 때 성가시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UCLA의 입학 사정관이 되어서 108,837개의 원서를 읽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원자가 12개의 글쓰기 샘플도 모자라서 7분짜리 비디오까지 제출을 하면서 UCLA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피력을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게다가 추가 레주메에 나열한 활동들이 커먼앱 액티비티 섹션에서 이미 열거된 내용과 비슷하다면 너무나 바쁜 입학 사정관들을 경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옵셔널 레주메는 꼭 추가해야 할 만한 양질의 가치 그리고 지원서에 언급되지 않은 빛나는 성취가 있을 때에만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레주메라면 제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학 지원 시 레주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 김이었습니다.